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네이비스입니다.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해한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이북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 이상인 한복입니다. 전통 의상 한복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고유 문화이자 아름다운 전통의 상징입니다. 한복은 1600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의 정체성과 우아함,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복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복에 담긴 정교한 디테일과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요. 정스럽게 수놓은 차수와 공들여진 디자인을 통해 섬세하게 만들어지죠. 한복을 입은 사람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며 단호함과 우아함을 발산하는 옷입니다. 한복은 한국의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였습니다. 우아한 실루엣과 다채로운 색상은 고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나타내며 사회적인 지위부터 지역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한복은 시대가 변하고 이복의 변화를 거쳐와서도 변함없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전통 이상입니다. 한복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 기능성과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한복은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한 자리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량 한복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한복은 패션이나 전시회에 동하면 현대적 패션에 영감을 주며 해외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대한 관심을 길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이 아니라 옛부터 내려온 한국 문화와 관습, 사상이 담긴 이복이며 한복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대표적 음식이 김치인데요. 김치는 배추나 물을 소금으로 졸은 후에 다시 양념을 하여 발효시키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옛 한국인의 지혜를 볼수 있는 김치는 현재까지는 한국인들이 밥상에서 매기니 빠질 수 없는 반찬 중에 하나면 해외에서도 건강한 발효 음식으로 유명하여 맛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로 뽑기도 합니다. 조금 매콤하기도 하지만 밥이랑 같이 먹기에는 안성맞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의복은 한복과 발효 음식이 김치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경복궁에서 한복을 편리하게 빌려서 마음껏
한국의 전통을 경험해볼 수 있으니 시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김치 위에도 다양하게 건강한 한국 음식이 많은데요. 그 밖의 음식들은 맛보시며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